아버님은 기껏 친구네 집에 가셔놓고는 왜 전화 한 통화를 안 해서 온 집안을 그냥 발칵 뒤집어놔? 그래도 한숨 났다 이게. 그 양반이 5주 10년 하셨으면 안 찾던 친구분한테까지 찾아가셨겠냐? 애들 아빠만 흥신소다 뭐다 쫓아다니면서 고생만 했잖아. 어머 참. 아니 니네 아버지는 사돈 어른한테 인사 한번 오려니까는 어쩜 코빼기도 안 보이냐? 차도 없고 교통편도 안 좋고 하니까 불편해서 그러시겠지. 누가 뭐 유배 보냈어? 자기가 좋아가지고 제 발로 들어가 놓고서는. 근데 엄마는 아빠 저러고 혼자 둬도 안 불안해? 뭐가 불안해? 아니 막 그 산골에서 어디서 여자라도 데려다 놓고 살면. 아이고 여우를 데리고 살든 여자를 데리고 살든 알바냐 쓰레빠냐. 생각난 김에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. 예예예. 예. 난 없다 그래라. 엄마! 왜 그래 내가 맞지? 나이 아파. 어? 이게 아파? 아 해봐. 엄마 봐볼까? 어머 이게 충치가 있나 보네. 어 이게 뭐야? 어 다 썩었잖아. 아 엄마 내가 그래서 애들 단 거 그만 먹이라고 했잖아. 어머머머 얘. 얘는 내가 언제 뭘 얼마나 줬다고 그래. 내가 찬장 열어보니까 사탕이랑 초콜릿이랑 막 쌓였더만 뭘. 아니 그러면은 줄 때까지 울고 보채는데 어떻게 안 줘. 지난번에 해겨도 엄마가 아이스크림 줘가지고 감기 걸렸잖아.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감기가 다 걸리냐. 기가 막혀. 이걸 어째. 예. 예. 그럼 네 새끼 네가 봐. 양치질 한번 지 손으로 안 시켜본 게 어디서 그냥. 아유, 이래서 사람은 제대로 써야 된다니까. 아유, 돈은 본대로 쓰고. 아유 이게 뭐야. 써. 제발 써. 나 그 돈 안 받아도 나 밥 안 굶어. 아유 엄마 그런 얘기가 아니라. 누가 그 돈 받고 종일 애 새 키워주나 보자 우리. 아 엄마. 엄마 나이 아파. 치과 가자. 그래. 치과지야. 치과 안 가. 안 가. 알았어. 안 갈게. 안 갈게.